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6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범띠 여러분들 6월달 운에는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고 또 주위 사회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뭐 직장에서도 좋은 일도 있겠고 또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같이 들어와요. 6월달 운에 우리 범띠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대인관계 원만히 움직이시면은 매사를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전수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돈으로써 풀리는 운이 들어있고 금전도 좀 벌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범띠 여러분들 6월달에 힘내서 움직여 주세요. 24살 무인생 분들,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 생활 또 취업하고 계신 분들 있고 또 잠시 쉬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24살 범띠 여러분들이 6월 달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겠어요. 뭐 일적으로도 내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하는 일이 빛이 나고 사람들 쪽에서 내가 또 열심히 움직이는 거 사람들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 있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또 잠시 쉬어 가시는 분들도 새롭게 움직이면서 또 내가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변화 변동 속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살 범띠 여러분들은 6월 달에 내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에 들어 있고 또 인연의 운도 찾아오는 운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내가 예쁜 사랑도 할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24살 범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동성 있고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만사 풀어지는 형국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몸수 조심하세요. 내가 몸으로 괜히 사고수나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니까, 먼데 여행 같은 거 움직이실 때도 조금 조심하시고, 또 대비 같은 거잘 철저히 해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6살 병인생 분들. 36살 병인생 분들은 6월 달운에 문서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이 문서운이라고 그러면은 꼭 내가 집문서, 땅문서만 문서가 아니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혼인문서도 들어오고, 또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 또 내가 무엇을 시작해서 일궈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36살 법디 여러분들이, 뭐 직장 내에서 내가 뭐 직장 생활을 좋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뭐 문서를 자꾸 움직이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또 변화를 주시거나 하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또 직장 내에서 좋은 일도 있겠어요. 직장 내에서 뭐 승진수도 있든가 아니면은 내가 뭐 월급이 올리든가 또 아니면 다른 일로서도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겠고 내가 뭐 사람들 속에 움직이면서도 빚을 낼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36살 범띠 여러분들은 문서운 6월 달에 문서운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시작을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아니면 내가 자손의 운, 결혼의 운, 인연의 운도 같이 들어오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급한 걸음을 걷고 급하게 하려다가는 괜히 일을 망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욕심은 금물입니다. 또 내가 운에서 좋은 일도 들어오고 금전도 벌고 문서 잡고 운에서 내가 운이 풀리는 것 같아서 뭐 금전을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무엇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생각해 주세요. 괜히 내가 욕심을 부리면 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매사 움직이는 운에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살 범띠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게 주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지,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가는 괜히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나한테 저기 구설수 따라오고 시비권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시고 가세요. 괜히 뜻하지 않게 괜히 요 관제수도 부를 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것만 조금 조심하고 가세요. 48살 갑인생 분들. 48살 갑인생 분들이 운에서 열려 있어요.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에 들어있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들었어요. 6월 달에 동분서주하고 바쁘다 그래야 되나?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쁜 운이에요. 내가 일을 해도 일도 내가 추진력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고 또 굉장히 48인데도 일하면서 추진력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달이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업이나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시면 대인관계 하면서 사람 속에서 내가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6월 달에는 내가 직장 일이며 내가 하는 영업 사업 움직이면서 아니면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면서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대내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 달이에요. 하지만 우리 48살 갑인생 분들이 또 집안에 부부 간에 약간 근심이 있다라든가 자손으로 근심이 오든가 또 부모 쪽으로 내가 걱정을 안고 갈수 있고 약간은 집안에서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손들도 잘 둘러보셔야 되고 또 부부 간에도 잘좀 살펴보시고 또 부모님도 잘 챙겨보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바쁘다고 내가 바쁜 일만 움직이셨다가는 가족들한테 약간은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문에 이거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서운도 따라와요. 내가 사고팔고 할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48살 갑인생 분들은 일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영업 사업 쪽으로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운에서는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돈을 벌고 갈수 있고 우리 조상 입장에서 돈 벌어주는 이런 동태가미 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48살 갑인생 분들은 6월 달에 내가 금전수가 왕성하게 움직이시고 벌고 갈수 있는 운이 강합니다. 60세 이민생 분들, 60세 이민생 분들 6월 달 운에 내가 뭐 일을 추진력 있게 움직였어도 일이 통치 않게 움직이시고 뭐 끝이 흐지부지했던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된대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금전수로도 내가 연결됐다가 금전으로도 좀 신경 쓰고 좀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운에 같이 들어옵니다. 또뭘 내가 누구를 빌려줬는데 뜻하지 않게 못 받으려고 받지 못했던 이런 금전도 들어오는 수에 들어있고 생각지도 않은 횡재수도 들어오고 금전이 열리는 수에 들어있고 일적으로도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져주는 수에 들어있고, 또일 끝이 마무리가 안 되고, 또 힘들게 가던 일도 또 풀어지라는 운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일적으로는 풀어지고, 금전수도 열리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주위에 사람으로서 풍파가 들어옵니다. 귀인인 줄 알고 사람 믿고 시작했다가, 금전수 투자하거나, 금전으로 같이 움직여서 뭐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이 들어오는 금전이 있고 벌는 금전은 있어도 사람으로 인해서 투자 투기 잘못했다간 내가 금전을 손해보려는 수가 나오고 또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괜히 입설레 기설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몸으로 몸수가 좀 무겁게 움직이시니까 내몸 체크 좀 잘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쪽으로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자가진단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이렇게 건강검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생 분들, 먼 거리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으로 조금 부딪히는 달이기 때문에 움직이실 것 같으면 이렇게 대비를 잘 하시고 준비를 만만히 하고 움직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내 몸속 힘들게 갑니다. 72살 경인생 분들. 72살 경인생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고 또 사리 판단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두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경인생 분들 자손의 근심이나 뭐 집안의 문서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것도 해결된 데 소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수를 조금 힘들게 가셨던 것도 몸수 조금 가볍고 약간 뭐랄까 치료하면서도 힘들었던 것도 약간 차도가 있을 이런 달이에요. 내 몸수도 조금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달이고 또 자손으로 근심 걱정 있던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내가 문서에 변화를 주려고 생각했던 거, 이렇게 매여 있던 거, 답답했던 거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뭐 자손의 일이라든지 내가 금전수라든지 뭐 집안의 우환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우리 72살 경인생 분들은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어요. 좋은 일로서 일이 풀어지는 수에 들어 있고 내 몸소도 조금 가볍게 움직이시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72살 경인생 분들은 6월 달 운에 내가 동서남북운에서 열려 있어서 내 움직이면서 뭐 영업하시거나 아니면 사업하시거나 내 업을 아직 하고 계시는 분들도 활성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아직까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도 좀 편하게 순리적으로 해결되고 금전수도 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만사형통으로 좀 풀어질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범띠 여러분들, 6월 달 운에는, 내가 금전운이 열려 있고, 또 사업운이나 문서운이나 이런 운에서도 힘들기보다는 다 풀어지는 운이고, 운이 높게 작용을 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범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이,
계속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이뤄지고 또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만 너무 욕심 부리고 투자, 뭐 사람한테 투자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세요. 내가 좋은 일 있으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으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힘든 일도 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만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 믿고 저 사람이 귀인이다 생각하고 움직였다가 괜히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